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저께가 5월 한 달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하루였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어저께 액티브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07% 하락, 나스닥은 1.29% 상승, 반도체 지수는 2.65% 상승. 자, 독일은 1.65%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법법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었죠. 어저께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좀 하락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통과한 데 대해서 큰 제재는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홍콩의 경제 내지는 관세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이 법안 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료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그리고 WHO에서 탈퇴하겠다. 이 정도 안은 어느 정도 다 예견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안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메가톤급 1차 미중 간의 무역협정 파기라든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제재가 나오지 않았다는데 시장은 안도한다 이겁니다. 닥터K도 그렇게 예측을 했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수를 뜨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시 큰 데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을 버린다면요, 밑으로 꼬꾸라지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개장한 이후에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국이라든지 홍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홍콩 국법법 제정하겠다라는 뉴스 나오고 하루 빠지고요. 홍콩도 심하게 하루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홍콩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당사적 국이니까요. 자, 그러나 핵폭탄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상당히 큰 진폭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외국인이 갑자기 강하게 천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그죠? 여기서 확 동시호가에 1729억까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자, 저것은 아무래도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도 매도폭 확 줄이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자, 5월 마지막 날이었기도 하고 어저께 상당히 변동성 크게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막판에 혼자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미국 선물도 별 변동 없었는데 혼자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 자, 그것은 종목별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해요. 그대로 붙들어 놓고, 이것은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주가를 컨트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그렇게 컨트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그대로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전일 기아차가 갑자기 급등하고요.
저는 현대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도 뭐 따라갈 겁니다.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조선주도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흔들림 있었죠.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케이는 전일 삼성중공업을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매수 성공. 자, 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죠? LNG선 수주의 3대 메이커다. 카타르발 수주 경쟁에 충분히 수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중공업 5,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건설주가 견조한 모습입니다. 건설주. 자,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참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견조한 폼입니다만 견조한 모습입니다만 이제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올 수 있고 네이버가 먼저 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핀테크 언택트 관련 온라인 결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쿠팡 근무하는 사람들 전수조사 전부 다 검사하고 하는데 별 무리는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일 제가 쿠팡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량이 확 줄었다 그럽니다. 자기한테 배당되는 게 20개 배당되길래 안 한다 그랬답니다. 하나에 1,000원이거든요. 배달하면 2만원 벌러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 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내지는 언택트 관련 종목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상당히 강세. 이거 보십시오. 종가에 확 땡겼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가에 얼마를 땡긴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윈도 드레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월말에 본인들의 트레이딩 실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웬만하면 말일에 잘 안 빠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장막판에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죠?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강하게 땡겼던 이 종목이 유지를 하지 못하고 푹 빠진다면 후폭풍은 좀 올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부분 그죠? 박스권 안내 해드리고 있고 박스권 하단까지 빠졌는데 박스권 하단에서는 사들어간 분도 있어요. 우리 팀원들 중에 자율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죠. 자, 사자마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과연 다시 추가 상승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원권을 다시 한번 추라이를 할 것인지는 잘 지켜봐야 될 텐데 당분간은 10만원 위로 강하게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입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6%대 자 이거 보면 코스닥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땡긴 게 보여요. 그죠? 자, 알테오젠도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차익 실현 물량 상당히 나오고 있고 2차전지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LG화학도 41만원대를 찍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 양상. 삼성 SDI도 39만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조정 양상. 자, SK이노베이션은 유가 관련도 좀 있으니까 아직까지 오름폭이 없으니 반등 가능한 그런 모습. 자, 전일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불을 뿜었습니다. 더존 비전 12만원대까지 가는 기염을 토하는데 11만 6천원권 정도부터는 차익 실현했어요. 그죠? 자, 그 차익 실현하고 삼성전기 들어갔다 이겁니다. 삼성전기 들어가서 4천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쌤쌤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더존 비즈원 다른 언택트 관련주들 좀 흔들림 있으니까 적당히 차익 실현했는데 와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가 낫다라는 의견,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추가 상승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승 초입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관심 가지시라. 다시 한번 더,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박스권에서 틀어막혀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하고 도전비존 매수하라. 퍼펙트. 그죠? 삼성전기를 투자하겠다.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추상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슈프리마 지문인식 기능, 핸드폰에 탑재합니다. 자,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슈프리마 이슈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핸드폰에 공인인증서도 없는데 지문인식과 같은 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없애버리겠습니까? 두말하면 뭐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일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만 밑에 이평선들 단단하게 받쳐놓고 상승 초입입니다. 이런 종목에 관심 가지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외국인 그냥 싹쓸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오텍 캐리어 에어컨입니다. TV에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닥터K가 지금 여기에 상당히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최근에 날씨도 많이 덥고요. 그죠?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물량 늘어나고 있답니다. 해외 진출 소식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앰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가 다른 사업도 있는데요. 닥터K는 에어컨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기청정 이쪽으로 지금 한번 계절적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택에 승부수 띄웠는데요. 자, 추가 상승 강하게 한다면 제법 수익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닥터K가 PBR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PBR 한번 보니까요 0.3가 그래요. PBR이 뭔가 하면 자산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1이 되면 똔똔이거든요. 쌤쌤이다 이겁니다. 1보다 밑에다. 저 PBR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PBR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완성차 메이커 1입니다.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고 추가 상승 턴어라운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중공업 매수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3가밖에 안 돼요. 저 PBR입니다. 최근에 조선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적절하게 조정 들어온 타임 보고 매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자, LG 이노텍 매수 의견 위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추가로 상승 충분히 가능해요. 애플 매장 다시 개장한다 소식.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억눌렸던 핸드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매수 퍼펙트. 그죠? 기관 외국인 쌍꺼리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수세 강해요. 자, 포스코 케미칼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종가에 그냥 확 밀어버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에서는 적당히 먼저 눌려줬던 포스코 케미칼 정도로 매매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일부 진단 배팅 정도 들어간 거니까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별로 무리 없어요. 이것은 물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물타기는 여기 사서 빠지는데 여기 들어간 게 물타기고요. 분할 매수 지지권에서 그죠? 여기서 매수 쳐줘도 매수. 그럼 단가 여기 반등할 때한번더 그럼 30% 정도 맞춰주면 반등할 때 그대로 수익 나는 상황입니다. 자, 홍님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께 5월 수익 간단하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5월달 수익. 야, 1위 하신 분이 전달에도 2억 4천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2억 5천 수익이 났습니다.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4월달 수익 공개. 1위가 2억 4,600이었거든요. 그죠? 자, 2위가 5,300이었고요. 그죠? 3위가 3,100이었는데요.
자, 3위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누군지 몰라. 그죠? 자, 5월 달에도 2억 5,200 수익. 그죠? 와우. 자, 전월보다 얼마 차입니까? 1,500 차입니까? 그죠? 5,490. 이분이 계좌 3개인데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한 달에 5천만 원 벌어요. 야, 참. 그죠? 박수! 화이팅이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링크에 팀K 수익률 볼 수 있도록 링크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요, 카톡 링크 방송 안내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닥터K가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무료로, 그러면 남은 2020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규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자, 방송 아까 안내해 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안내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세무 회계 처리 혼자 다 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회계사한테 맡기거나 회계 사무실 맡깁니다. 법무 업무 혼자서 다 하십니까?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주식은 왜 혼자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접근이 쉽습니까? 그냥 사고 팔고 하니까.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팀K로 오셔서 닥터K의 조력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조력입니다. 본인이 해나가는 투자에 있어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도 하고, 시장에 대한 비유라든지 기법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하라고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조건 하라 한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검증을 하시고요. 코치로서 충분히 한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드시는 분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좀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동학개미라 칭하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이 2000대에 그 벽도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상승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투자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도 4% 가까이 밀리다가 끌어당기는 상황. 외국인이 막 흔들어요. 막 흔듭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흔들고 난 다음에 털려나가면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성향의 종목도 받아놓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단기 박스권 매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자,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동매매도 하시면 안 돼요.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적당하니 조정을 받았거나 사고 싶은 주도주군들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닥터K 입에서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사자 소리 안 나오죠. 왠 줄 알아요? 잘 가는 거 뻔히 압니다. 잘 가는 거 뻔히 압니다만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자, 네이버가 이제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는데 어저께 추가로 밀리고 하면 이제 슬슬 나중에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는 겁니다. 꼭대기에서 따라가면, TV에서 네이버 카카오 죽인다 따라가면 박살. 따라가면 박살. 그죠? 시젠 이런 종목. 그죠? 고점에, 상한가 위에 고점에 여기 매도 포인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그냥 사자마자 박살. 그죠? 30%가 그냥 3-4일 만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스럽게 강하게 오른 종목들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시라. 자, 이렇게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잘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분간 관심에서 좀 배제하시고요. 전기전자는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턴어라운드하는 완성차, 그리고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등의 저 PBR
기업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레안 홍님, 우리 대표 선수 운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그죠? 아, 갑자기 좀 울컥해. 왜냐면 그죠? 제 초창기 멤버입니다. 저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인원인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죠? 화이팅!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